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2024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한화에그스의 주장 최은성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현진 선수 입단으로 한화에그스가 단숨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주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나요? 일단 뭐 현진이 옴으로써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선수단의 분위기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인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승 후보다 이런 것들도 저희를 그만큼 이제 쉽게 보지 못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해야 우승 후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팀원들도 다 잘해줘야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건데요. 네. 미국 현지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뛸 걸로 예상들을 했는데 결국엔 전격적으로 한화에그스와 이제 계약을 했죠. 네. 최은성 선수는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알진 못했고요. 계약이라는 게 원래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사실 기사 나기 하루 전에 저녁에 정도는 알았고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실 거면 올해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력도 이제 갖춰졌고 좋은 선수도 많이 왔기 때문에 현지전까지 온다면 팀에 많은 영향이 있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지 안 올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오게 된다면 올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유현진 선수는 물론이고 강타자 안치홍 등 선수 보강도 탄탄히 됐고 노시안과 문동주 등 신인들의 또 성장세도 가팔라서 이 정도면 올 시즌 선수단의 그 분위기는 좀 최고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좀 어린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제 고참 선수들 또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영입돼가지고 뭐 이런 체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경험 많은 베테랑이 왔다는 거는 젊은 선수들보다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또 워낙 시즌이 길잖아요. 경기 수도 많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린 선수한테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많이 조언해주고 선수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네. 대한민국 축구팀 주장으로서 보여주는 품격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듯이 우리 최은성 선수도 한화에그스 주장으로서 좋은 인품을 보여주셔서 기대가 큰데 네. 앞으로 팀을 어떻게 이끌고 싶습니까? 주장의 자리가 리더의 자리인데 사실 저 혼자만으로 뭐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저희는 선수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영입된 베테랑 형님들이랑 또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고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참들끼리 뭐 상상한 얘기가 저희가 좀 분위기 잘 주도해서 저희가 또 한 발 더 뛰고 더 열심히 하고 저희가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를 해서 어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그런 분위기 좀 만들자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솔선수 해주셔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단도직입 질문입니다. 네. 올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뭐 궁극적인 목표는 우승이지만 일단 뭐 선수단도 그렇고 저희는 5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승하기란 쉽지 않은 게 야구라는 스포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가지 못했던 가을 야구를 일단 목표로 하고 그렇게 달려갈 생각입니다 지금. 네, 올 시즌 아무튼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